그러면은 이제 입구는 우리가 완벽해. 전력도 수급이 되고. 와, 너무 좋다. 철조망으로 전기 들어가고. 야, 이거 코딩 잘해놨네, 제작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놀수 있게. 자, 빵한 입만 먹고요. 댕댕아. 댕댕이 집. 집도 뭔가 어디 굴러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메이저한 위치에 놓자. 댕댕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하 냉동창고에서 깨어나서 만난 첫 동료인데. 응? 여깄다. 여기 댕댕이 집이 하나가 버려져 있는데, 이거를 들고 가지 뭐. 짤. 그냥. 재활용. 이웃집의 댕댕이 집이었는데, 이젠 우리네 댕댕이 집. 우리 마을의 마스코트니까. 어디 있어야 되지? 개집이 약간 물펌프 옆에 있으면 조금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이제 시골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옛날에 가던 시골. 개집은 보통 어디 있을까? 아, 평평한 데 나와야겠다, 이것도. 바닥이 뜨네요. 그냥 이런 데 놔버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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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볕이 잘 들어야지. 자, 계집 여기다 놓겠습니다. 아, 근데 바닥이 떠갖고. 아, 이렇게 아예 콘크리트에 넣어버리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선택장애가 와버렸다. 뇌정지. 대충 놉시다. 대충. 안 돼.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아, 발전기 옆에 계집 있으면 걔가 시끄러워서 못 자지. 밤새 드르륵거리니까. 어떠놀까. 아! 그래. 차라리 여기다 넣자. 검문소다. 댕댕이의 검문을 통과해야 돼. 개밥그릇도 저기 있던데. 잠깐, 이 나무 벨수 있는 건가? 단풍나무 베어버립시다. 어, 저기 마침 쓸모없는 개밥그릇이 하나 버려져 있군요. 이걸 집어다가 댕댕이 밥그릇도 여기다 놓고. 아, 좋아. 그 다음에 저 판잣집 다리. 아, 요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철커덕 걸리는 식인가? 어, 왜 이렇게 뜨지? 공중에? 다리를 절묘하게 이쯤에다가 놔버리고. 아, 이것도 철커덕 걸리네요. 이게 아닌데. 자, 철커덕 해서. 구조물 조립식 가옥. 얘네들을 조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약간 천장이 평평한 건가? 너무 큰가? 철커덕이 안 걸리네. 저기 좀 비켜볼래? 일하고 있는데.
그냥 바닥은 철커덕 되나? 아, 이 판자촌 다리는 다른 오브젝트랑 탁 걸리진 않네요. 그런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좀 작아요. 그리고 만약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 놨다 치면은 규모 차이가 조금 있죠. 아, 애초에 우리가 이 높이에서 시작해서 그렇구나. 이 높이에서 시작해서 이쪽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거 일단 넣어놓고 다리인데 코너 돌릴 수 있나? 아니면 계단으로 아예 땡겨서 내려버린다던가. 어? 방금 되는 것 같기도? 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수비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수비기지인데, 그러면 뭔가 나중에 총격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어떤 엄폐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다한 걸 깔아놓고 저기, 아, 긴 것도 하나 깔아보고 이런 식으로 클릭클릭 걸리는구나. 사이드 옆이 털리면 안 돼. 옆에도 대충. 판자촌이니까. 아, 떨어져 버렸다. 에헤이. 아, 저기까지 가서 싸울 일은 없겠다. 여기서 이제 화염병 던지고 숨고 이런 거지. 하, 좋았어. 싸울 생각부터. 아직 저기 레이더들 한 명도 침공 안 했는데. 자, 이제 거리를 좀 더 매력적으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단순하게 할 수 없지.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어. 일단은 가게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 가게들부터라기보다는 가게들이 만약에 중심 상업지구를 저쪽으로 한다 치면은 사실 여기 이 드라이브웨이를 중심으로 가게를 두르면은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 여긴 너무 멀다. 여긴 나중에 도시가 더 커지면은 가도록 하고, 일단은 중심지구를 여기로. 중심지구가 여기라는 거는 가게도 여기 있으면 딱 좋지. 자, 잡화점. 잡화점. 아, 저 인력 배치 말고 잡화점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애초에 였다가 놓는 거야. 어,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해놓고 잡아야 되는구나. 화면에 예쁘게 잡고. 잡화점이 여기 있고 총기. 총기 가게 여기다 놓고. 아, 약간 원이 안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총기 가게 여기 놓고 음료 가판대. 바를 아직 일단 여기까지 나와요. 마을이 너무 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중심 상업지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오고, 그 다음에 잠깐, 벌써 해지는 건가? 역시 노동은 보람차군. 자, 어느 벽을 조금 놓을까? 벽과 지붕 말고. 외장벽도 말고. 오케이, 이런 벽들을 원했어. 오케이. 판자벽. 자, 여기 소가 들어오는 길이었죠?
브라민 여물통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아,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벽을 이렇게 깔고 브라민 여물통을요 여기다 놓읍시다. 그래야 이제 브라민들이 오고 가면서 먹는 거지. 안녕하신가 모험자여, 반갑습니다. 브라민 여물통을 못 옮기나? 이거는 한번 놓으면 못 옮기나? 아, 얘가 먹고 있어서 그런가? 아, 오케이, 먹고 있어서 그런 거였네. 옮기자. 근데 저쪽에 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취소, 마음 바꾸기. 저기도 나쁘지 않았어 사실. 밤 되니까 약간 어두워지네요. 브라민 여물통을 두 개를 놓쳐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게 어딨더라? 케이지인가? 아닐텐데. 딴 데서 찾은 것 같은데. 아, 개를 방사할 수도 있어요? 개를 포획하고? 고양이를 포획할 수도 있어요? 오? 진짜? 두더지지도 포획하고 뮤턴트 사냥.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는 베테스다 게임 최초로 나오는 고양이 아닌가? 건어를 포획할 수 있어요. 사람도 포획할 수 있어요. 레이더도 벌레류도 잡을 수 있고 슈퍼 뮤턴트도 잡을 수 있어. 미치겠다. 와, 야생 구울도 잡을 수 있고. 무슨 센서야 이건 도대체. 데스클러까지 잡아. 방사능 전갈, 라드스택, 마이얼락, 브라민, 야오가이, 아레나도 있어. 싸움 붙이는 거야? 와, 미쳤네. 베타파 방사기로 동물 친구 만들 수도 있고. 와, 쩐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 말고 브라민 여물통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타에 있으려나? 여기 있구만. 여기 소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브라민 여물통을 하나 딱 놔주는 거지. 소들은 여기서 머무르라고. 소 물도 마셔야 되니까 사람용이 아닌 소용 물펌프도 하나 놔줍니다. 이래야지 전원풍이 나지. 전원일기 여기다 놓을까? 아, 너무 가까운데? 여물통이랑? 잠깐만. 아, 그래, 이쯤에 놓으면 되겠다.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대부분. 아, 되게 어렵네요. 여기 왜 빨간색으로 뜨지? 어렵구만. 여기다 갖고 댕댕이 집을 조금 옆으로. 잠깐, 댕댕이 밥그릇이 옮겨져 있다. 나 여기다 놨었는데 아까 저기 브라민들이 막 밀고 들어가서 그런가? 아, 이거 바닥 뜬 거 뭔가 좀 그렇지만 사람 다니는데 개밥그릇이 굴러다니면 안 되지. 마을 여기 정착민들 새로 오면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 하면서 그냥 개똥 냄새랑 막 소똥 냄새가 난리 나겠구만. 이곳은 시골. 제가 어렸을 적 명절 때마다 방문했던 그 시골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구리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기가 부족해갖고 구리를 채집을 나가든 아니면 요 쓰레기통 아줌마. 아줌마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쓰레기통 칼라요. 이 아줌마 별명이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아줌마한테 거래를 해서 구리를 좀 삽시다. 작업대에 일단 팔만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가죽 자켓 이런 거 팔아버려. 왜 가지고 있어? 안전모 이거 팔어. 덩굴박, 멜론, 뮤트프루트 이런거 다 팔어.
정제된 물 나 충분히 있나? 이거는 저기 되게 많이 썼는데. 전투에서 포션으로 쓸 수 있어 갖고요. 보스전 같은 거에서 많이 썼는데 29개나 있구나. 팔자. 병뚜껑도 채집됐고. 좋아 좋아 좋아. 신호탄도 또 보급됐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있지? 구경 났나? 물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아, 일을 열심히 하셔갖고 감사합니다. 어, 저 상인 가신다. 아줌매. 칼라. 다시 왔네. 거래하려고. 거래하지. 자, 일단은 아까 팔려고 했던 가죽 자켓 이런 거 팔고요. 안전모 필요 없는 거 팔고. 의약품 중에 당근, 덩굴박. 진짜 푼돈이다 이거. 알뜰살뜰 해야 돼 지금. 럼주. 아, 럼주 이거 할매 줘야 돼. 술은 안 팔 거야. 멘타츠. 할매 멘타츠도 줄까? 뮤턴트 사냥개구이. 뮤턴트 사냥개구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방사능 마이너스 50이야. 뮤트프루트. 와, 49개나 모였구나. 다 팔어. 우리 주수입원이다. 뮤트프루트 주요 생산국. 생산도시. 스팀팩도 충분하네. 깰 수는 있겠다. 그죠? 정제된 물을 조금 팝시다. 이 정도 여유는 부려도 돼. 이 정도 여유. 오케이. 타토. 역시 우리의 주요 수출품. 허플라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팔까? 뭐 음식 만드는 데 쓸 것 같긴 한데. 음식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잡동산에서 구리. 아, 머리핀도 지금 사놓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 구리 위주로 간다. 구리 꾸러미를 사는 거는 무리고. 구리가 들어있는 재료를 찾아서. 어? 송전코일. 나이스. 최대한 구리 위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전열기. 전화기. 진공관. 아, 좋아요. 승인. 요러면은 오히려 958캡 돈도 벌었고 구리도 많이 생겼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은 가로등을 더 많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명. 구리 12개 생겼다. 가로등 일단은 입구에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재료 똑같죠? 디자인만 다른 거죠? 오케이. 요거 놓고. 아, 잠깐! 방향이 왜 그래?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야. 진정해줘. 오케이. 좋았어. 저런 가로등도 하나 놓고. 아, 이게 훨씬 높네. 아, 훨씬 높네. 그 다음에 산업용 벽조명보다 철장 벽등, 요게 약간 좀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런 거를 이제 곳곳에 비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높이 다는 게 효용이 좋겠죠? 결과적으로. 왜 아까 뜨더니 안 뜨지? 자, 또 나사 입사 시험. 아, 침착해야 돼. 뭔가 철커덕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이거 알아서 들어오네요.
여기도 하나 해주고. 정확하게 어디에 붙는 거지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나무 기둥에 붙는 거구나. 집에는 안 붙나 봐요. 어, 붙네. 응, 붙어. 아, 너무 높이 안 붙는 거구나. 적당히. 구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여기 중심 가니까 그래도 빛이 들어와야 되고. 어, 근데 약간 좀 휘었어. 용납할 수 없어. 배치해주고 전선을 하나 끌어다 주면은 여기도 불이 들어올 겁니다. 아, 좋아요. 야, 이제 밤이어도 방송하기 두렵지 않다. 맨날 밤되면 너무 어두워서 자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밤되면은 여기 가로등이 아직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저기 전기 끌어오는 거를 달았어야 했어요. 그 도관이었나? 도관이었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였나? 벤치마크 하자.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아, 밑으로 뾰족해야 되는구나. 밑으로 뾰족한 게 뜨나? 아, 여기 이제야 뜨네요. 오케이. 얘를 어디 하나 놔야 되던데. 여기 천장에 걸려줬으면 좋겠다. 되네요. 좋아요. 천장에 하나 걸어주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전기 선을 끌어다 올 수 있을 겁니다. 요 전력탑에서 바로. 어? 이게 왜 안 돼? 바로 여기서 이게 안 걸려요? 너무 길다 이건가? 얘는 더 이상 못 바꾸지 않나? 어, 되네. 어, 그래도 안 걸리는데요? 왜지? 더 끌고 와야 되나? 더는 안 될 것 같아. 아, 멀리 있으면 꺼지고 가까이 가면 불 들어오고. 아,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구나. 얘가 필요가 없구나 애초에. 어, 뭐야 나 실수한 것 같아요. 저 위에 쓸모없는 거 하나, 흉한 거 하나 달아버렸다. 안 되는데. 분해. 얘도 지금 약간 흉해요. 안 쓰는데 지금 달려있어. 얘 약간 좀 껴갖고 전선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선택도 안 돼, 지금. 에헤이! 자, 내비두고. 언젠가 뭐, 골라지는 날이 오겠죠. 야, 조명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길 얘기가 나온 김에 길을 조금 더 운치 있게 좀 더 생동감 있는 도시 느낌을 내보고자 또 작업을 합시다. 일단 여기다가 벽구조물 하나 깔고 이 부분을 마감해버려. 차라리 이렇게 마감을 해. 아, 이상해. 여기도 울타리? 울타리 말고 또 낮게 막을 수 있는 법 없나? 울타리 너무 심심한데. 단조롭던데. 선로는 저번에 봤고. 잡동산이 담장이 짱인가?
근데 너무 높아서 비치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판자촌이니까 울타리로 기본 트리나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 발코니 난간. 얘네가 결국은 짱인 것 같은데. 범용적으로 막 여러 가지 높이에 걸맞게 낑겨 넣기에는. 이게 이제 그리드 방식으로 막 모눈종이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제 정해진 칸에만 만들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신 서로 깔끔하게 물리는 건 있는데 베테스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베테스다가 이제 최대한 자기네들 원래 이제 모드 만들 때 쓰는 그 크리에이션 킷처럼 지금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진짜 저기 원래 모더들은 원래 이제 따로 프로그램 열어갖고 모드 만들 때 마우스 갖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3D 아티스트가 아니라도 모든 유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재밌어요. 옛날에 레고 가지고 놀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 삐뚤어졌다. 오케이. 야, 진짜 잘 샀다 이 게임. 저기 돈은 안 아깝다. 할 거는 진짜 많다. 베테스다 게임은 저 가격표 게임 구매할 때 가격표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할 거는 많어. 결국은 이득. 재미는 많이 봅니다. 여기다가 등 하나 더 요런 조명을 하나 달아볼까?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아, 좋아. 길을 조금 유도하자. 좀 길쭉길쭉한 벽들이 이제 나올 텐데. 아직은 좀 볼품 없지만 이런 거로라도. 어, 여기가 왜 안 지어지지? 전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높이 때문에 그런가? 그 이유까지 말해줄 수 있으면은 더 갓겜인데. 아마 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쯤으로 열고. 골목길을 만드는 거야. 밤에 야시장 나와갖고 저기 막 꼬치구이 같은 거 먹고 막 그런 기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분을 내는 거지. 그 최후의 목표는 모험자 요관을 짓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험자들을 위한 공간. 자, 전기가 아 전기줄이 지금 선이 낮아갖고 요게 골목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왕따지만한 가로등을 놓고 요 송전탑 작은 낮은 거를 해체해버리자. 왕따지만한 게 이거였고요. 얘를 원하는 요 자리쯤에 놓고 전기줄 오고 가는 거를 이 왕따시만한 거에다가 연결을 해불면 그럼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아, 분해하지는 말고. 분해하면 뭐가 나오지? 분해하면 목재밖에 안 나오니까 아까우니까 보관. 근데 작업대에 보관하면 이거 나중에 그냥 공짜로 쓰는 건가요? 보관한 거를 결국 따로 안 써봤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거 제대로 각 잡아서 딱! 아, 깔끔. 이야, 밤이 깊었지만 우리 야시장은 더 활기를 더해간다. 아, 근데 여기 못 지나가네? 아, 여기 겨우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다리라 그래갖고 만들었더니 밑으로 지나가기 되게 힘든 다리네요.
여기로만 지나갈 수 있네. 아, 여기는 아예 딴 데는 여기 원래는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땅이 높아갖고 캐릭터가 낑겨요. 꿇어앉으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다 뭘 놓으면 돼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차양? 어 이거 뭐야? 오, 오 로드 사인이 있어. 아 조명 화살표네. 근데 아 굴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지금 못하겠다. 아 이런 거 넣으면 되겠다. 이리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 어떻게 짱 재밌을 것 같아. 아 잠시만요. 흥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 개밥그릇이 자꾸 여기 와 있네. 나는 여기다 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아서 움직이는 개밥그릇. 여기다가 조명을 자꾸 놓으면은 조금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놓느냐. 밥 해먹을 수 있는 거. 우리 경비원들도 뭐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밥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을 놓고 경비원들도 조금 앉으라고. 아 인테리어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